하동군에서 화창한 날씨에는 특별한 기쁨이 생길 때입니다. 김다현은 현역가왕 대회에서 우승한 후 대회의 선두 가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특별한 갈라쇼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톱10의 멤버들이 각자의 집에 차례로 방문하여 그들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김다현의 따뜻한 집안은 특별한 손님들을 환영했습니다. 김다현의 어머니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맛과 향기로 가득 찬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톱10 가수들은 이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매우 좋아하며 그 맛을 칭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동안 웃음소리와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친밀한 교류가 김다현, 그녀의 가족 그리고 가수들 사이에 퍼져갔습니다. 감정이 전해지고 서로의 애정이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긴 후 파티 분위기는 노래 파트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현역가왕 대회에서 그들의 명성을 쌓은 유명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김다현의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지혜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에 바쁘고 열심히 일할지라도 건강과 가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감동했고 김다현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소중한 충고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룹 전체가 함께 감정을 나누고 현역가왕 대회에서 겪은 경험,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다현의 집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톱10 가수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여정에서 서로의 기쁨, 슬픔, 그리고 서로의 지원을 공유했습니다.